저기 저 부여의 나름의 산방에서요. 그 우리 아는 거사님이 이렇게 연잎밥을 보내주셨네요. 뭐라? 우리가 그럼 연잎밥을 먹방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한번 봐요. 진짜 예. 연잎밥이 있어요? 예. 전화 김밥을 진짜 보냈네? 예. 김도 보내주... 있고. 김에 싸먹으라고. 아이고야. 어이구야. 어이구, 진공 선생,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예. 아이, 보살님, 어떻게 저번에 한번 왔다 가시고, 이리 또 갑자기, 공부하러, 예. 공부하러 오셨어. 예, 예. 아 세상에. 마음먹을 때 와야지. 우리 양식을 저번에도 갖다 주시더니,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요거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씨가 뿌리다지만데. 아우,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건 덜게. 파, 고구마. 정말, 정말로 제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셨네? 요거는 유자인데에, 유자를 제가 원당을 최대한 조금만 넣어가지고, 갈았거든. 이게 매 안 갈아서 이게. 그래, 소스로 이렇게. 샐러드 할 때 아마 향이, 약을 안 친 유자라. 아이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게 향이 강하더라고요. 아, 뭐예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이거는 무엇인지. 된장하고 고추장. 언니가. 이게 배추도 가지고 오셨네. 오늘 밭에서 뽑았어요. 배추도. 오늘 밭에서 뽑고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우리 집 간장인데 옷 간장입니다. 옷으로. 옷으로 간장을 만들어서? 예, 옷을 다리 가지고. 뭐 그걸 팝니까? 안 팔아요. 근데 제가 한 지금 올해 3년째 담으면 그 두 마리씩 누가 묻어 먹겠지 싶어서 담아놓은 게 그대요. 아, 고맙습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이거. 3년째 된 이거 시간장 아닌가 혹시? 올해 3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이고 기름 이렇게 귀한 거를 갖다 갖고 오셨어요. 새카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참 맛있더라고요. 아유, 갖다 주셔가지고. 예예. 예. 정말 보리쌀도 그렇고 쌀도 좀 갖다 주셨거든요. 보리는 갖고 왔 그때 드릴 때 제가도 안 갖고 왔 우리는 보리는 그 이것도 우리가 갖고 먹는데 서양도 유기농으로 하는데 그런 데서 다 먹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를. 이건 된장인가 봐요. 아, 이 된장. 자주 하니까 다 떨어지면 또 얘기하시면. 예. 고추장. 아유. 갖다 드릴게 된장 고추장.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시기로 하신 거죠? 예예. 예. 지금 아직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부다 보니까 또 농사 도시 사람이 아니고 농사를 지니까 한 달 두 분이 조금 버글버글 같았어요. 이 못난이를 샀는데. 그게 맛있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라고 골라오기입니다. 아유, 그 맛있었습니다. 큰 게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막 이렇게 우리한테 식량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고맙습니다. 공 마쳤어요? 네. 공양하셔야 되는데요. 네. 보살님 얼른 올라오시죠. 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 열심히 좀 하셨습니까? 예. 예. 보살님이 준비가 잘 되셔가지고. 보살님 오시마. 이때 그때 그 하나. 그래 안 뜨끈해도 괜찮아요. 여기 아랫목에. 이리 와보셔요. 그 뭐지? 그 뭐 무슨 여기 어디 산방이라고 그랬죠? 아 저기 부여의 나름의 산방에서요. 여기 연잎밥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분이 또 연잎밥 공부하신다고도 보내주시나요? 예. 우리 생전 이런 거 지금 아유 저번에 그게 한 3년 됐습니까? 예. 중국 소생이 막 향 봐라. 이야 향 봐라 향. 이거는 진공 선생 나보다 시래기는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좀 더 넣더라도 조금만 하시죠. 어 그런 게 저 크게 나쁜 건데 누가 이거 좀 땡겨오면 안 되겠나? 아, 선생님 뭐 생긴 대로 뭐 하는 게 무슨 무슨 크신 거면 뭐 크신 거지 뭐. 나름아 선방 가사님 제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세요. 예. 보세요. 그분이 김종
나 시댁에 있는데 우리 보살님 들깨를 갖고 오셔가지고 생들깨. 아 그래요? 어 나 들깨 사고 싶은데 그래 좀 갈아 넣는데 모르겠어. 들깨도 그게 한 물에 담가 놨다고 갈아야. 이러면 안 갈리실 건데. 아 생들 안 갈릴 건데. 들깨 필요하시면 다음에 내가 드릴게. 제가 요번에 한 푸대를 샀거든요. 그 유기농으로 양 안 친데. 아이고 사신 거예요 일부러? 저 깻잎, 깨트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콩 들고 예. 하는 게. 제가 예. 어제 심어봤는데, 예. 이 뒤에, 뒤 손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 농사, 제가 옛날에 그, 누가 예. 친척들한테 얻어먹을 때, 그는 얻어먹었는데, 아, 이렇게 다 손질을 해주셨구나. 그 생각이 딱 제가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나는 예. 그는 얻어먹었는데, 이 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콩 사고. 무슨 배추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배추가 맛있더라고요. 네. 학비로 하나도 안 들어가서 장 된장도 예. 아주 된장이 아주 그냥 진짜 구수해 된장 고추장 이런 거는 떨어지시면 말씀하시고 갖다 드리고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다 보니까 예. 다른 양념 안 쓰니까 된장 간장이 필요하시지. 그럼요. 딱 그것만 쓰니까 된장 간장. 그러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그러니까 간장은 없이 살았고 없었으니까. 보살님 된장도 저기 뭐야 간장도 갖고 오셨어. 그래도 간장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살님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면은 키 같은 게 작아질 텐데. 딱 끌어 앉지 마시고요. 그래서 작아지. 쌈 싸서 드셔봤어. 저는 네. 요번에 그 위트 육류수 식도염이 와가지고 아. 아니 제가 원래 많이 안 먹는데 여기 와서 3일 더 가면서 한 끼 먹을 때 다 들어먹고 아 그때 그래 그 바람에 그간도 집에서 조금 가식을 했거든요. 다시 갈거라고 근데 좀 소식을 하면서 두 끼를 먹더라도 좀 조금씩 나눠서 두 끼 먹어요. 아무도 말문 또 언제 뛰더라고요. 진공 선생님 저하고는요. 네가 고무줄 좀 늘어나. 어때요? 반찬 좀 가져가서. 네. 응. 손 다 봤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배추가 오늘 죽을 줄 알았더만. 안에 캔 게 있더라고. 부드럽더라. 부사님 어떻게 그렇게 준비가 잘 돼가지고. 언니 대신 부르면. 난 언니 따라가려면 뭐. 아직 모르는 마음 나는 세 발의 피지야.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 생각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바로 그냥 갑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네. 시골이 좋더라고요. 시골이 좋고 막 이 농사 짓는 게 우리 시골에 농사 짓기 전에 제 사는 거기에서 남의 집 땅을 빌려갖고 노는 땅 빌려갖고 농사를 하는 언니들이랑 농사를 지었고 그때는 농사를 배웠어요. 농사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심는다고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밥을 안 먹다가 이번에 밥 먹기 시작하면서 밑반찬 몇 개 만들었어요. 말랭이하고 무 피클하고 네. 김치. 우리 집에 김치가 많은데 아, 그래? 단지에서 사킨 김치라가 김치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 비가 와서 꺼내지를 땅에 묻어놨거든요. 맛있겠네. 땅에 묻어갖고 또 제가 일부러 위가 좀 안 좋아서 얼굴물 고춧가루 많이 안 하고 여기서 지난번 간 길에 그래 허예 그 맛있어. 아까 갖다 드리려 했는데 비가 와서 끓이기가 좀 돼서 된장만도 갖고 끓이면 맛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에 빨리 냉장고에 해야 되겠다. 더 식힌데 좀 더 씻어도 다음에 갖다 드려도 될까 이 친구라서 종교를 좀 오랫동안 제대로 좀 믿었을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조금 해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손 영상을 보시고 아마 건강한 부분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남은 보기는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때 뱀 사건 그때부터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아직 오기까지 시일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이제 5년이 한 5년이 됐는데 그때는 저도 준비가 좀 안 됐고 그 엄마는 그때 고액의 상태였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녹아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렸던 게 이번에 한 번씩 보면 아 저럴 때도 있었네. 처음 그럴 때 그죠. 아 저는 이 물건 모두 물건 쪄줄 때 제일 놀랐어요. 와 저 선생님이 저 그래도 저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와 대단했어. 진짜 대단하게 보였어. 요 어리신 분 아니면 저렇게 못한다 싶을 생각이. 저번에 한 번 오셔가지고 진공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제가 다른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뭐 화가 조금 이제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뭐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일도 좀 덜 내지고 일상생활하는데 아 신랑이 무슨 뭐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아 저거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뭐 지금 여기에 있으려고 좀 노력 많이 하고 울었을 때와 조금이라도 조금 알 때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생각해. 부사님도 어쨌든 닦는다고 절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을 때하고 또 여기 왔을 때하고 또 어떤 그렇게 다니는 거 하고 여기서 딱 진짜 아 내 마음을 제대로 이제 지금 여기에 내가 딱 안주하겠다는 예.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시지 않아요? 예예. 제가 처음에는 절에 다니는 게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제 기복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들어갔는데 기복으로 먼저 들어가고 좀 또 제 나름대로 가피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가피를 입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것 같아 싶어서 막 신심이 나서 저리 일도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이제 저렇게 다니는데 이것도 이게 수행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앉아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고 항상 이 공부 해야 된다고 항상 의미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아 나 그게 너무 그 길이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그 힘들다. 어떻게 앉아 있나 허리 아프게. 그 생각만 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뜬금 같은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국 좀 더 드릴까요? 예. 와 이거 하나 더 드셔야지. 예. 공부하라는 게 이거구나. 제대로 봤구나. 근데 일반 절에서 참 선생님들이 뭐 이목구 하라면서 앉아가 하는 그 이렇게 접하게 들어간 입문 자체가 지금 무슨 선생님께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쉽게 부담 없이 제가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또 순수하고 또 백지가 났으니까. 진공 선생님께서 참 그하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먹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우리 모자님은 하나 더 드릴까? 아니 요거만 딱 되세요. 진공 선생님 하나 더 주실까? 해서 지금 딱 맞겠네. 예. 저도 밥이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좀 나와보자. 아, 그래도 이쁜이 많이, 아, 밥, 요거 됐으면 지금 일을 하시지 말고 밥 드시면. 하지 말고! 그런데. 안 가셔도 되는데. 돈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좀 이게 걸르지 않고 생으로 막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나 봐요. 영상이. 완전 리얼생 아닙니까? 네. 그래, 거의 그렇지 뭐. 자를까 봐 조금 자르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자르는 것 같지. 예. 뭐 안 하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대로 내는 거. 아, 지난번에 막 꼬집을 때 얼마나 단식 일주일 한다는 게 아이고 선생님 나 단식을 밥 먹듯 자신을 보는데 단식을 명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밤에 세 끼를 드시고 일주일 해야 괴롭지. 밥 세 끼 먹으면 안 괴롭습니까? 다 먹기를 그렇게 해요. 먹을 수가 없지. 음식으로 나물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또 손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도 또 비우고 이제 뭐 이제 진공 선생 이제 나무 해오는 거 한번 영상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한번 해줘. 예. 진공 선생 나무 해오기를 바라는 사람 은근히 많아. 벌칙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거 나무 전에 저 오시고 왔을 때 나무 좀 할라 했더만 나무 할 만한 데가 없던데. 어디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까? 있어야. 언제 뭐 나오고 그때 막 제가 구색지 갖고 뒤지고 하고 갖고 왔는데 나무 할 데가 없더라고. 이제 뒤에 산에 뭐 나무 다치고 그래. 김홍 선생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나만 네. 알아. 아니,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알지? 김홍 선생 세 글자네. 난 두 개인데. 3, 2, 1. 마찬가지. 혹시 그 숫자가 깨달음의 숫자가 아니겠지? 예. 마산에서 진공 선생님 그릇 없다 해갖고 예. 좀 갖다 준 거. 요거 이제 들고 내가 버리려고 들고 간 거 내가 다시 빼다 압수시킨 게 이 접시요. 왜 자꾸 버리십니까? 진짜 이야기 좀 해봐요. 왜 그러는가? 응? 최소한의 과제가 최소한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갖다 버리소. 대답은 그렇지 하고는 순간적으로 버리고 싶으면. 내가 어쩐데 싹싹 빌어. 제발 그만 버리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제 버리는 거지. 또 마음에서 또 버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일못 또 갖다 버리고. 없다 싶으면 버려져 있는 거지. 피가 가서 도는 거네. 시래기 된장국 맛있네. 네, 시래기 된장국. 아니 모자님 한 개 먹고 나는 두 개 먹는 동안에 김홍 선생 벌써 우리가 더 빨리 드셨어. 굉장히 지나네, 그죠? 예. 너무 타네. 한 10분만 지면 되더라고. 약간 참 살지고. 저 요즘 이블록 선임 그 영상 그 광고 보려고. 예. 아이고, 봤던 거 또 보고 또 이거 광고 틀어놓고 떴다가
까지 털이가 그거 뭐 톱만 놀리면 돈 되는 긴데 싶어서. 어쩐지 이번 달에 내가 1년에 10만 원이 잘 안 나오거든. 예. 이번 달에 말 이번 달에 80달러 8만 원이라는 거잖아. 이번에 내가 유튜브에 돈 들어오게 생겨서 오랜만에 좀 열심히 했고. 우리 구독자님들 그 광고 좀 반복해서 계속 봐주세요. 어, 그거 돈입니다. 돈. 아이고 왜? 다 바쁘신 분들이한테 그러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집에서 뭐 설거지 할 때, 뭐 집에서 뭐 할 때 테리 볼 때든 이 딱 내놓고 해놓고 딱 놓고 광고가 이제 붙은기고 안 붙은기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 자꾸 봐야 광고가 붙는지. 처음 올라왔을 때도 광고가 잘 붙었다가 나중에 또 볼 때 너무 자주 보고 또 안 붙었대도 이거 좀 그래도 뭔가 좀 틀리더라고요. 일단 광고만 붙어 있으면 그때는 옛날에는 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빨리 듣고 싶어서 건너뛰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고 계속 광고를 봤던 계속 영상을 보고 또 그렇게까지 몇 분 설거나 설거 과일 좀 넣으세요. 과일 다 드시고 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어디 가십니까? 아, 요거 갖다 놓고 오지. 편해서 나는 조금 참 편안해요, 그지?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노래가 막 크게 막 이렇게 장치를 많이 하면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 오래 하면은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 예, 예, 맞아요. 예, 예. 조금 너도 이런 장치 저런 거 좀 해봤는데, 예, 예. 있는 그대로가 예. 가장 부담이 없어. 있는 듣는 사람도 음악이 대단한 것보다, 그냥 조용하고 그 내가 이 말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말만 잘 들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고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슨 말씀을 잘 못 듣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밖에 소리가 크다든지 예. 뭐 계곡이라든지 이럴 때는 예. 밖에 물소리 나도 물소리 엄청 커진데 예, 그러니까 사람 말소리가 죽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 두 사람이 워낙 소리가 큰데도 그래. 예.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갖고 예. 그냥 마이크 없어도 예. 우리는 목소리가 크니까 예, 잘 들리. 잘 들려요. 계곡에 막 안 가면 잘 들리더라고. 계곡 가면 계곡 물소리가. 얼마나 이 소, 그 음향이 좋은지 저번에 그 어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할 때 서울에서 예 체질이 돌리는지 네. 그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예 네, 맞죠. 예 그 소리까지 잡아내요. 그럼 어떤 표정인지 제일 궁금해. 원래 뭐 어떻게 소리를 만들겠지 뭐. 누가 막 수건 찾아가지고 수건 다 잘라가지고 원래를 갖다 버리면 어떤 표정일까 제일 궁금해. 내가 분명 진공 선생 대구 가셨을 때 내가 네. 싹 다 빨아가지고 내가 전 다 막 바짝 말려갖고 싹 차버렸거든. 예. 그 막 차도 뭐 어떻게 막 타다. 흥분해가지고 막 걸레 타다 다니던데. 그러니까 회사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항상 풀로 갖고 계시는 게 걸레거든, 지금. 그러니까 제일 아끼는 걸 한번 보여주면 어떤 표정일까. 그리고 어떤 분이 걸레 자기들 필요 없는 수건 갖고 왔거든. 예. 너무 방금 와더니 막 그냥 좋아하더라고. 수고. 오늘 자주 이제 또 본인의 생각에서 아니다 싶으면 또 빨리 버리고 또 새로 이렇게 그걸 많이 하시니까. 아, 또 수건 반가워하대. 아, 수건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걸레 하려면 수건도. 그래서 이 정도 먹어야 돼. 이 정도 먹어야 돼. 우리는. 안 드시고 우리 집어도 안 드시면. 진공 설거지 내가 해요, 이번에! 그지 하고 오신 거 아니, 그지? 에이, 껍질은 여기. 그리고 여기 안 둬. 예.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많나. 이건 참 그동안에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사람들이 지금 기준이 전해져. 영상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시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오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기가 많은 사람은 안 받았다는 계속 그러니까 이들 아니면 못 받는 거 같아요. 진구 선생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요금을 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기술을 다 정해놓고, 어느 순간이나 딱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게 있었는데, 생각해서 그냥 하면, 그냥 힘들어서, 나중에 이상한 사고가 붙겠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이 연이라는 어떤 한 면에 대해서 뭔가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고 지하철 찾아오는데 저는 이거 찾아올래도 어디쯤인지 주소를 몰라서 못 찾아오겠더라고. 진공경제 차보고 찾았다는 저기 올라가 딱 차 있으니까 이렇게 진공경제는 차가 영상에 좀 몇 번 등장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똑똑하네, 사람들. 밥을 찾아, 얘기 찾아내나. 이제 더 이상은 찾아 헤맬 이제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저렇게 밝히지 않고 약간 마음속으로, 가야 되나, 이 기도를 올려야 되나. 조금 저 나름대로 방황을 하고 있는 시기가 좀 됐지. 종교를 초월해서 진리는 하나다. 뭐 진리가 둘이 될 수는 없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의 표현이 따라서 그렇지 진리는 하나일 것이다. 그걸 확신을 제가 갖고 자연의 섭리를 제가 조금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게 제대로 가요. 자연의 섭리 가면 되지 않을까. 잘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제 벌써 의식이 열린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한 자각이 이제 완전히 이제 왔고 근데 이게 가장 빠른 게 자연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이해가 없었고 선생님 공부하고 이런 게 옛날에 왜 물건 함으로 탁 떨리던 게 일체가 하나다라는 걸 딱 제가 자각을 하고 옛날에 뭐 뭐 툭 던지던 것도 탁 함으로 안 던지게 되고 솥이 울더라고. 나는 솥에다 물을 조금 이렇게 좀 들렀는데 밑에 좀 솥이 탔나 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왜 이러지? 고양이가 왔나 했는데 솥이 울더라. 그래서 아 이게 전체가 다 의식이 다 있구나. 이 손도 의식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다 우는 거라. 끙끙거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양배추를 칼로 한번 딱 잘랐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좀 덜 아프게 먹어야 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한입 따가지고 이렇게 손이 약간 하니까 그러면 또 괜찮더라고. 근데 이렇게 썰어야 쓸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운다는 걸 알았어. 그 더럽다는데도 더럽을 한 번 따고 두 번 교수를 됐는데 더럽이 울고 있더라고. 아 이거 내가 참 너무 심했나? 아 그래도 빵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아. 근데 다 의식이 다 있는구나. 얘 하마터면 얘까지도 지가 죽어 어디다 파묻혀 죽게 되면 자기가 죽기 싫다고 사인을 보내. 물건조차도 그러는 거야. 물건조차도. 근데 옛날에는 왜 물 하나를 만약 밭에서 물 하나 캐다가 아 내가 먹기 위해서 욕심에 팍팍 이 칼질을 팍 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아우 내가 내 덕분에 건강하게 잘 먹을게. 내 덕분에 건강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고맙다.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내 마음이 그리 변하더라고. 예, 그리 되더라고. 그거 하나를 대할 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조금 그런 게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 이제. 과일도 사람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냉동에 좀 잘못 관리되면 죽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마지막에 진액을 다 뽑아내고 죽거든요. 어제 양배추인가 그거 하다가 딱 오더라고. 손이 아프다고. 칼로 그래서 나무를 할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거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그냥 속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덜 충격을 주는 게 좋겠더라고. 말을 많이 나가래. 뭐 하면 나무야 그래 미야타 니 불 떼가지고 내 따뜻하게 물 대표가 내 머리 감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해서 고맙다 하고 니 본성을 잘 돌아가라 하고 말이라도 그래 준다니까. 올해는 햇살이 좀 작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궁이 불을 태양의 원리야 똑같대. 예. 열이 나면서 그 예. 에너지를 받아. 예. 나는 아궁이에 진공선 이제 하지 마라 했다가 예. 이번에 이제 사람들 계속 오니까 예. 불을 안 댈 수 없어 떼니까 예. 아침마다 내가 불을 떼거든요. 예. 한 7시 정도에 예. 태양이 떠오를 시기에 뜨는데 몸이 막 전체가 다 막 이렇게 예. 활성화가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예. 따뜻한 에너지 그래서 예. 그 나무 죽어가는 나무를 나는 주워오는 거잖아요. 예. 다 죽은 애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완한 마음 없이 잘 예. 그냥 태양을 잘 시키는 거지. 예. 나무한테는 그러더라고. 예. 나무는 내가 지금 다 죽은 것만 내가 주워오고 예. 살아있는 거 안 갖고. 예. 그 음악이 예. 어떤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만든 음악이 아니고 예. 순수한 이 정화하는 예. 의식을 순수하게 정화하겠다는 예. 그런 수행자들이 이렇게 예.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쳐서 예. 그래서 아주 만드는 거라 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사리사리 끼어있지 예. 않는 예. 아주 순수한 음악이기 때문에 예. 그게 사람을 정화시키는 거죠. 예. 스승에 대한 찬양과 이 의식에 대한 찬양을 예. 하는 노래니까 예. 이제 본성으로 가는 그런 것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의식을 예. 우리가 너무 많이 위를 채우면은 의식 위도 좀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생각도 결국 비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그 직관으로 살게 되거든요. 예. 생각이 개인 계산으로 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예. 그거는 이제 중생 노름을 하는 것이고 예. 그냥 그게 아니고 전체로도 사는 거, 직관으로서만 사는 거야. 예. 내 개인적인 사리사비의 욕심은 전혀 끼어들지 않고 이 본성의 본체로서 움직이는 그런 직관으로 살면 예. 마음을 쓰지를 않아요. 예. 의식으로서 그냥 아주 명쾌하게 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끝난 거야. 예. 그러면 욕망이 다 줄고요. 예. 욕망이 줄면서 본성 안에서 머무르게 돼요. 욕망, 개인 욕망은 사라져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그것만 남아있을 뿐 예. 개인의 어떤 그런 거는 사라지죠. 예.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공부의 수준을 볼 때 그 사람 욕망을 봐요. 저는. 예. 개인의 욕망. 예. 개인의 욕망이 많으면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망이 사라지면 전체 속에서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전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먹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내가 잠자는 것은 전체 속에서 하나로서 잠자는 거라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끝났어요. 끝나고 더 이상 해야 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왜 전체 속으로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때 항상 공심으로 살아라 그러거든. 네가 개인의 욕심을 살지 말고 공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편적 의식으로 살아라. 전체로서 살아라.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은 그런 거죠.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개인의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할 때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편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흘러가고 나면 그게 이제 다 사라지고 텅 비어버리니까 이제 그냥 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통으로. 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 내가 초고절 하는데 네. 본인이 가끔 해야 그걸 하면서 마음에 경쾌한 거야. 그걸 느낀다 그지요? 카타르시스가 있어. 그냥 깨끗하게 해서 막 방 닦아놓고 그냥 먼지 하나 없이 그냥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내 자신이 정갈해지는 그런 그림이죠. 본인 자체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갈한 거야. 모든 것은 저절로 되도록 예. 본연 삼매라고 그러잖아. 예. 본래 그러한 대로 가는 거야. 본래 그대로. 예.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걱정하고 또 뭐 무소할 것도 보살님 한 1년만 한 달에 한 번씩만 다녀보세요. 보살님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무섭습니다. 좀 저를 안 가고 방황하다가 요 공부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이 제가 좀 안정이 됐다기보다 편안하지. 아 내가 이제 갈 곳을 찾았구나 라는 거. 아 이 길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었지.
내 하나가 움직이는 게, 내 하나가 개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전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전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가 온 거라고 그러지, 그래. 전 우주가 움직이는 거거든. 내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원래 내가 부따인데, 부따인 줄 몰랐기 때문에 중생 노력을 하는 건데, 알고서는 중생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미 알았는데, 내가 부따임을, 내가 살아있는 부처임을 알았는데, 어디다 대고 내가, 빌고 뭘, 뭐를 내가 더 찾느냐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받아들일 그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준비가 안 돼. 그래서, 네가 부처다 하는데도, 그게 잘 안 와닿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이미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서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네가 부처다를, 왜 네가 부처인가를, 그 원리다 해야 될까, 뭔가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네가 부처인 줄 알아. 네가 부처다 이러니까. 근데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하면 그 사람 듣는 사람과 뭐 말하는 사람도 난안 와닿는 거래. 안 와닿고 말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말이고 맞아. 듣는 사람도 그냥 듣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다. 어렵게만 느끼시죠. 내가 부처라 하는데 내가 진짜 부처인가? 근데 이번에 진짜 이 진공 선생님께서 너무 하여튼 내가 부처라는 걸 아주 쉽게 하여튼 가르쳐주시는 게 정말 제가 참 쉽게 저도 와닿고 하려고 아, 이 공부면 되겠다는 학생도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신 게 진짜 잘 길을 잘 틀어주시는 것같아요. 아, 근데 좀 김선생님 말씀 하시는 아 쉽게 말이, 쉽게 그, 아주 쉽게 보편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근데 늘 이게 김선생님 말씀 이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왜 이런 말을 저랬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그동안 그래. 표현해서 못하는데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네. 알아듣기 쉽게 해줬으면. 아니 근데 그게 그거야. 그냥 어루막에 보고 들은 것으로 말을 하면 뭐, 듣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붓다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네. 그냥 뼛속까지 사무칠 수밖에 없어. 왜? 그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붓다의 네.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붓다가 살아서 젊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진공 선생님과 내 개, 그 확고하게 내가 오더라. 분명히 저랬을 거라는 거. 틀림이 없다는 걸 알겠더라. 이해 못한 걸 남한테 제 3자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냐. 100% 이해를 못 시키지.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알아야. 어디서 책 보고서 그냥 뭐, 그냥 예. 사람 뭐 붙더다 어쩌다. 예. 이런 말을 뭐 자등명, 법등명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말을 했는데 본인 자체가 이미 그게 체득이 안 된 상태라. 이게. 체득이 돼야지 상대한테 전달이 되는데 체득이 안 된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한테 그 감응이 안 돼. 맞아요. 못 알아서 그때 뭔 소리. 서로가 안 맞는 거야. 감응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확고하게 체득이 된 사람이 체득이 된 소리를 딱 했을 때는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 아, 전 틀림없구나. 그 제가 진공 선생 왔을 때 진공 선생의 말을 따른 것은 그때 내가 모든 그릇도 버리고 내가 법당까지 다 처리했을 때 내 마음은 내가 30여 년을 내가 수행생활 하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 대단한 업등 큰 스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거든. 근데 저 친구는 정말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온 책 한 번 들고 온 저 친구가 전해주는 저게 더 강력한 힘이 됐던 거예요. 본인 자체가 철저하게 무소유와 무욕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는 토를 달 수 있는 어떤 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거 할 수 없는 내가 인정을 한 거지. 그렇지. 나를 왜냐면 나도 내가 수행생활하면서 공부했다는 그만큼의 내가 커리어가 있는데 내가 중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몇십 년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웬만한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못 받아들이고 쉽게 수용을 안 해요. 저도. 근데 딱 그 인연이 이제 그때는 도래했고 나도 워낙에 힘들게 고행을 하고 있었고 나도 내 자신이 벌써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하게 포기가 쉬웠던 거죠. 이제 수행자로서의 내가 그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게 나도 상처가 됐었고 그리고 또 힘든 길을 택해서 혼자서 또 농사를 지었던 것도 힘든 과정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없었던 그걸로 나를 몰아넣은 거죠. 근데 일체를 포기하면 일체를 얻는다고 그랬거든. 내가 포기를 하니까 일체가 다 들어오더라고. 아, 그제서, 그제서 이제 내가,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으며,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왜 그 시점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지만 되는 일것처럼 주변 사람이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그 내 삶을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무지하게 살았다는 걸 알은 거죠. 이게 수행이 아니었다는 걸. 맹목적인 뭔가를 얻어서 뭔가 얻을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게 그 단추가 이미 잘못됐다는 걸 이제 비로소 알고, 아, 내가 전체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자연과 정말 하나가 돼서 본연 삼매로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제 완전 제가 체득을 한 거죠. 이 체득이 정말 중요해요. 그 체득이 오고 나서는 이제 진짜가, 진짜만 들리고, 진짜만 보이고, 속이지 않는 진실되게 가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찍고, 예. 뭐 어떻게 거기다 뭐 조작을 하지 않고, 예. 이런 거죠. 이, 예. 영상에서도, 예. 내가 이제 그게 온 거죠. 아, 절대로 진실만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만이 유일한 거거든요. 그거 외엔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진실만이 결국 남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를 확신이 선 거죠. 확신이. 그냥 진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모든 삶에서. 조금도 사람을 대하면서도, 아, 싫으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냥 진심으로 가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데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본성으로 살면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 다 소용이 없는.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꿋꿋하게 그냥 중심을 잡고 본체로서 본성의 그런 삶으로 쫙 나가다 보면은 모든 것은 막 절로절로 다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내가, 아, 이거는 나의 공부시키기 위한, 그거 알겠더라고. 그것조차도 내가 그 십몇 년을 있으면서 참 겨우 진짜 이 정도 해놓고 사는 게, 다른 사람들 보면 뭐 3년, 4년 만에 좋은 대웅전 짓고 막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 캐릭터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의 캐릭터였던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나의 역할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욕심내지도 않고 그냥 그냥 진공소에 나랑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그냥 먹으면 너무 족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은 그건 너무 과하다. 우리 삶에서는 너무 과일이다. 확고하게 왔죠. 진심으로 이 사시는 모습을, 자연스러운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빨리 된다 아닙니까? 아유, 그래도 그 못다는 일이 지인다고 이런다고 사람. 아니, 3-4년 동안 사람들 그래요. 구독자 많이 없었어. 그래도 내가 되면 싹. 예,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 아, 이제 알려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공부하는 사람으로 나 인생이 머리 되면 이제 오해하시겠는데. 이제 다 이제 전체로 살아야죠. 이제 알아서. 보살님도 여기 오셔야지. 보살님 여기 오셔 같이 살아야지. 삶은 좋지. 어.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식구들도 모이고 같이, 네. 살아야 되는 것이 뭐. 저기 놀이제가 만든 놈도 다 그런 미리 그걸 보고 그런 거지. 예, 저 그 생각 딱. 아, 스님이 삼위크기 필요했을 때 뭔가 직관으로 뭔가 있어서 그랬겠지. 나 거기서 우리 와서 거기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예. 거기서 조금이라도 비누만 치면 텐트 치고,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이게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순수한 자연만이 가능하거든.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할 수 있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그럼 다 곧 보통했게. 안 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숨 쉬고, 자연과 함께하고 태양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태양이 잘 떠오르는 곳이고,
아주 그 물이 좋아서. 예, 진짜 아, 물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또 수행하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보살님 같은 분이 이제 댓글 주자로서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뭐 한번 이렇게 이제 모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있다 이러면 뭐 예. 보살님 이제 댓글 주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자연이 주는 힘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 제가 조금 제 개인 가정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시골에 와서 딱 도시에서 시골에 와서 딱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제 그 어떤 돈을 팍 잃어버린 그 돈을 내가 묻고 써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떤 타인으로서 그 돈을 팍 잃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여기 가슴에 탁 응어리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내가 한번 써본 것도 아니고, 이래 나는 열심히 뭐 좋게 하자고 했는데 그 하여튼 그리 뭐 결과적으로 그리 되니까 그때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시골에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뭐 딱 까먹고 이제 시골로 와서 딱 살게 됐는데 한날 딱 신랑이 내가 어디 일을 하고 와갖고 한날 딱 힘 이제 저녁밥 하기 전에 딱 앉아갖고 딱 문산을 바라보는데. 그 전에 막 억울하면 이제 어째 일어날까 어떻게 살아나갈까 저 애들 어떻게 키울까 그런 막 억울한 마음 걱정 근심 걱정이 팍 있었는데 다 앉아 둘이 우리 신랑 옆에 앉았다 담배 피우고 나 옆에 앉아 요 살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싹 내려앉으면서 아 내가 건강하면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때 제가 그 자연의 힘이 얼마 자연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건강하면 뭐 어찌해도 살겠다. 딱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시골에 오니까 도시에는 마트에 가면 시장을 보러 가면 나는 돈이 얼마 없는 사람 이만큼밖에 못 사지만 돈 있는 사람도 이만큼 사들고 가잖아요. 그럼 그게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골에 딱 오니까 시골에 집은 뭐 특별하게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집을 잘 지내고 보통 사람들 그래. 사는 데는 잘 지내요. 뭐 필요 없어. 잘 안 돼. 뭐 그냥 그 이 집에 세민이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 드는지 내는 모르잖아요. 뭐 땅이 많은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 보이는 게 이 차별이 안 보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주는 그 편안함이 있다니까 도시에서 느낄 수 없냐. 도시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표가 난다 이 그러지. 근데 자연에 시골에 오니까 그런 게 없는 거기에서 제가 마음을 많이 이 우울함과의 분노를 좀 많이 내려 그때 힘을 다시 얻고 탁 치고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탁 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물건 같은 거예요. 그냥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건데 진짜 이제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 다 잃어버린 거거든. 그때 그 자연 때문에 제가 다시 치고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그 자연이 주는 치유요락이 치유요락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연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몸이든 뭐 정신적이든 저절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이제 약간 조금만 잔잔하게 내버려두면은 네. 다 알아서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게 그 계기로. 아, 자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사람한테 주지 조용히 이제 침묵을 갖고 있지만 나한테 주는 힘이 저렇게 컸구나. 그 경험 한 번으로 제가 자연을 정말 좋아하게 됐던 게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땅을 하나 사야겠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이 주문이 넘어오는데 오면 막 숨이 이 가슴이 확 터요. 오면 힐링하고 가는 거죠. 먼 산이 우리 집 앞에 산이 큰 산이 있거든 산이 보물이 큰 산이 있는데 창문이 크게 있는 거 밥 한 번 먹고 담배 바깥 한번 쳐다보고 반찬이래 반찬 막 바라보면 마음 시원하게 좋고 밥 한 번 먹고 여러 창문 한번 쳐다보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불이 아 이제 달궈지니까 아, 달궈지니까. 아, 근데 지금 자꾸 뜨거워지네. 사람도 여기 있다가 뭐가 예. 춥다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막 아. 졸졸졸졸 끓어요,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앉아있으니까 자꾸 뜨거워지네. 아니요. 저 한번 때면 끝이에요, 우리는. 빗속에 보살님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얼마나 준비가 잘 되셨는지.
합성으로 올라요. 예, 오늘 합성으로 편안하게 가시죠. 예, 조심해서 가시죠. 예, 비 온다. 얼른 조심히 가세요. 예.